한번 바로 먹여볼까요? 이렇게 작은 애들도 금붕어 보면 환장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알약 농장의 브리더 알약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개구리들에게 먹여온 금붕어들을 먹여보려 하는데요. 일단은 금붕어들, 애호가분들은 좀 보시기에 부적합할 수가 있으니까 살포시 들어가기를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 금붕어들은 먹이용으로 사육된 애들이고 이제 다양한 개구리 애들에게 먹여볼 예정입니다. 자, 금붕어 피딩 영상 바로 만나러 가보실까요? 자, 고고씨! 자, 이제 금붕어 피딩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애들은 이제 먹이용으로 제가 구매를 한 금붕어들인데 너무 작은 애들이라서 일주일가량 제가 키웠어요. 그래도 뭐 큰 성장률은 안 보이네요. 금붕어 사료 없이 그냥 양식장 사료 먹었는데 생각보다 잘 안 크네요. 여기 있는 개구리들은 당연히 먹이용은 아니고 금붕어 키울 때 같이 키운 애들이고요. 금붕어를 50마리를 샀는데 얘들의 영향인지 금붕어가 많이 죽었어요. 이 개구리들 아마 잡아 먹었겠지 하나둘. 얘는 생각보다 순합니다. 우락부락한 동시에 다르게 순하네요. 자, 피딩은 이제 지금 먹일 애들만 따로 꺼냈고요. 다른 애들은 뭐 나중에 먹이기로 하고요. 일단 가장 먼저 차코피딩들 먼저 먹여볼게요. 자, 잠깐 초점이 이상해졌거든요. 자, 웁니다 이 와중에. 그래서 원래는 이걸 꺼내서 먹이긴 하는데 잘 꺼내서 피딩을 진행해 볼게요. 자, 생활리스 생활리스 진행을 해보려 하는데, 자, 이렇게 잡아놓고 금붕어 잡기는 자, 핀셋으로 금붕어를 엄청 잘 잡아요. 펴. 그냥 손으로 잡을게요. 진행해요. 사실 뜰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뜰채가 없는 게 아닌데 이러고 있어요. 근데 얘를 먹이긴 너무 작다. 금붕어가 너무 작아서 움직이는 걸 잘 안 보이나봐요. 이렇게 핀셋 피딩을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너무 작은 금붕어라 그런지 먹지가 않습니다. 얘는 이번 브리딩 부개체고요. 너무 작은 같다. 금붕어들이 관심도 없다. 너는 먹으니? 얘는 먹네요. 자, 잔인해 보이지만 얘들에게는 이렇게 금붕어 같은 어류 생먹들도 가끔 먹여줘야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들을 충족하기 때문에 가끔씩 먹여줘야 합니다. 뭐 사료로 키우신 것도 되는데 그런 개체들은 체형이 예쁘게 자라지 않고 설사 확률이 높아요. 자, 제가 볼 때 영상 계획을 급하게 바꿔야겠어요. 지금 얘들이 너무 커서 금붕어들이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것 같아요. 얘들은 일단 개체 소개로 끝낼게요. 사무라이 블루. 어우, 색깔 이쁘다. 그쵸? 사무라이 블루 슈퍼. 일단 이번 올챙이들 두 개체. 푸단 알비노. 중요한 애들만 있고요. 썬버스트 알비노 빅맨. 얘도 사무라이 블루. 사무라이 블루. 사무라이 블루. 얘는 제가 블루민트로 분양 중인 애인데 사실 사무라이 블루로 분양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아래층은 다 제가 블루민트로 분양한 애들. 그래도 뭐 사무라이 블루 자식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죠? 블루민트로 분양 중인 애들입니다. 한 마리당 75,000원에 분양을 하고 있고요. 애들은 제가 볼 때 어우 날쌔다 날쌔. 얘들은 금붕어 피딩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잠깐 영상 자르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수리남 홈프록들 먹이를 먹여볼 건데요. 이게 세팅하는데 오래 걸려서 영상을 자르고 있어요. 영상 시간 최소화해야죠. 뜰채도 준비해 왔습니다. 뜰채로 좀 푼 다음에
얘들은 원래 수리남들이 물고기 환장을 하는 형님들이요. 물고기들 잘 먹는다고, 다른 먹이보다, 다른 먹이를 워낙에 안 먹지, 얘들이. 입이 좀 까다로운 애들이거든요. 얘들은 사육난이도 때문에, 성체가 많이 없어요, 근데. 기운 파닥파닥 걸리면 바로, 바로 이렇게 물어 제끼죠. 아, 공부 큰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큰 애들이 없는 건 너무 아쉽네요. 먹이 공부 50마리를 시켰더니 너무 작은 거여서. 얘는 궁금하다 하는데 이렇게 바로바로 덥석덥석 물어주죠. 너는 왜 명상을 하고 있니? 큰일 나겠다. 자, 바로바로 바로는 안 돼. 덥석덥석 물어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 제일 큰 소리 나는데 수컷이에요. 타닥거리는 걸 듣는 거 좋아하려나? 안 먹을래? 먹을 거 다 알아. 자, 이렇게 애들 다 먹고 있고, 얘들은 거의 다 먹었고, 가장 먼저 문제는 잘못 물어서 그런지 오래 걸리네요. 여기 브라운 애들은 먹을지 모르겠어요. 애들은 가장 최근에 온 브라운 애들인데 먹을 영 안, 도통 안 먹더라고요. 수리남들이 원래 먹이기가 까다로워서 사육난이도가 높거든요. 애들은 겁이 많은 것 같으니까 이렇게 먹을 풀어서 한번 줘볼게요. 스스로 사냥하고 흰색 패딩에 좀 겁이 많은 것 같아요. 좀 거부감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마찬가지로 바로 오네. 근데 내가 겁이 많아서 흰색 패딩에 거부감이 있던 거지 먹이를 안 먹는 건 아니다. 보세요, 바로 덥석덥석 물죠. 애들이 핀셋을 무서워했지 먹이를 안 먹는 것도 아니네. 이렇게 개구리들은 겁이 많으면 키우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핀셋으로 먹이를 주면 사료든 뭐든 다 먹는데 이렇게 핀셋으로 줄 때 안 먹는 애들은 진짜 생먹이 위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까다로워집니다. 혹시 핀셋 피좀 먹네? 뭐야 이거. 역시 수리남들은 물고기를 그나마 좋아합니다. 혹시 이렇게 한동안 먹이를 안 먹던 브라운 애들도 분봉을 주니까 다 잘 먹네요. 자, 이제 영상 한번 더 자르고 이번엔 브라질 펭귄들로 넘어가 볼게요. 뿅. 자, 이번 영상은 브라질리안 홈프로 브라질 펭귄입니다. 이렇게 애들도 브라질마다 색깔이 전혀 다른데 이번에 새로운 얘는 신빙이죠. 이쁩니다. 얘는 수컷이더라고요. 하고 여기 수컷 성체도 있는데 얘도 겁이 아주 많아요. 겁이 너무 많아서 핀스피딩도 안되고 그래서 이렇게 좀 안정을 취하라고 인신체도 많았는데 대주 이렇게 봅니다. 브라질리안 펭귄 수컷 성체 국내 유일 수컷 성체입니다. 자, 얘들도 분붕을 먹여볼게요. 얘들은 어린애들은 겁이 전혀 없어요. 아주 잘 먹어요. 스스로 사냥을 하게끔 생각할게요. 핀셋 피딩보다는 그게 더 영상을 살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금붕어들이 안 움직이면 뭐 어쩔 수 없죠. 야, 너 왜 갑자기 이렇게 수줍어지냐? 너 그렇게 수줍은 게 아니잖아. 이렇게 먹고, 이건 거의 토종붕어죠? 금붕어가 아니라. 우리나라 붕어 같이 생겼는데. 이 브라질리안들이 먹성이 엄청난데 제가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얘들 목욕을 한번 시키고 청소를 해주고 하니까 좀 겁을 먹었나봐요. 원래 먹성이 엄청난 애들이거든요. 이 좋은 걸 또 풀어놓고
바로 연물어주네요. 이렇게 물면 살키기가 어려운데 뭐 그건 알아서 하겠죠. 원래 애들이 진짜 먹성이 압도적으로 좋아요. 차크보다 훨씬 좋아요. 근데 애들이 카메라 울렁증 있나 아니면 목욕을 시킨 직후라 그런가. 어이씨, 먹을 안 먹어주네. 너희들 왜 그러니? 또 넌 뭐하니? 혹시 뭐 날 먹으려고 한 건가? 안 칼지네 얘가. 브라질들이 원래 이 근처에만 갖다 주고 오늘 나갔다. 원래 이 근처에만 갖다 줘도 한잔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애들 먹이 반응이 시원치 않네요. 카메라 울렁증 있는 걸로 하죠. 자, 다음 타자. 응, 핀셋 필링은 잘 안 돼도 딱거린 건 먹을라 하네. 땅 강아지도 넣어놨습니다. 이거 원체 예민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먹이들로 준비를 먹였는데 주로 지렁이를 잘 먹더라고요. 땅 강아지. 입지근 하는데 핀셋피팅 성공했습니다. 겁을 좀 풀어서 옆에 맞죠? 입질하는 거. 애들이 이렇습니다. 땅까지 보니까 안 먹더라고요. 안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환인데 얘 먹으려고 하는 게 환인 또 환인 거지. 보세요, 화났어요 지금. 금붕어 입이 안 맞나서 화가 났습니다. 드디어 땅까지 가져가게. 땅까지 먹을 줄 아는 듯. 먹을 줄 모르는 걸로. 자, 애들이 목욕 직후라 그런지 몰라도 먹성이 아주 먹성이 떨어져 있네요. 목욕 직후 혹은 카메라 울렁증이라고 하죠. 자, 다음은 퍼시픽 펭귄들로 넘어가 볼게요. 자, 퍼시픽 펭귄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자, 이번 영상은 퍼시픽 펭귄입니다. 퍼시픽 펭귄은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일단 가장 먼저 펭귄들 중에서 가장 소형으로 자랍니다. 옆에 이게 있죠. 제 손이랑 비교하면 이만해요. 다른 펭귄 아성치만 해요. 얘가 수컷 성치입니다. 울어요. 포즈 보이기도 제대로 까맣게 와있고요. 애들은 첫 번째 특징 아주 작다. 두 번째 특징은 아주 활발하다. 펭맨들 중에서 가장 작고 가장 활발한 종입니다. 자, 먹이를 한번 바로 먹여볼까요? 이렇게 작은 애들도 금붕어 보면 환장합니다. 자, 바로 먹여주죠. 이렇게 금붕어 애들이 먹성이 제일 좋네. 제일 어린 애들이. 원래 브라질들이 먹성이 장난 아니거든요. 이 영상에 브라질이 되게 소심하게 남겨가지고 아쉬워요. 원래 소심한 거 하면은 술이 나는데. 아, 너무 큰 거 먹겠다 야. 근데 괜찮아요, 먹어요. 근데 원래 이렇게 깔끔하게 먹어줘야지. 이렇게 빡빡하게 물어줘야지 영상도 안 되는데. 아씨, 금붕어 잡기 더럽게 힘드네요. 야 씨. 애들이 활발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의 집 침범 잘합니다. 배고팠나봐요. 잘 밀죠?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스. 우리 보스 금붕어. 아, 이놈으로 잡아야겠다. 잡기가 너무 힘드네. 이 보스, 수컷 성체들은 원래 먹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어시스트 피딩이라 하죠. 입에 비벼줘서 먹을 먹으려는데 그래도 먹을 생각이 없네요. 원래 거의 모든 생물들이 그래요. 수컷 성체들은 딱히 먹질 않아요. 뭐 번식할 것도 아니고 성장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영양소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서 그렇죠. 안 먹으려나 봐요. 얘도 먹이는 건너뛰기도 하고. 우리 버즈장군님 한번 먹을래? 근데 버즈장군은 안 먹을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있는 동안 다 퍼먹었거든 지가. 자,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던 애들, 아니 원래 소개는 안 했던 애들 옆에서 군침만 숨기고 있겠네. 자, 차코 노라인 핑맨입니다. 노라인 알비노. 얘는 저번 개체들의 어미 개체고요. 이번 울챙이들의 어미 개체는 아닙니다. 이렇게 크냐도 이렇게 작은 거 먹이면 금붕어가 아깝단 말이야. 일단 얘가 이번 개체의 모개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얘가 저번 개체 모개체. 얘는 이번 개체 모개체 사무라이 블루고요. 얼굴이 좀 까매졌네요. 원래 하얀데 이렇게 까맣게 올라온 부분이 하얀데 목욕을 받느라 스트레스를 받았네. 그렇고요. 얘는 이번 개체 모개체. 자, 얘는 다음 개체 모기체.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알밴 것만 확인은 하는데요. 일단 제가 한 번에 한 컬러치씩만 까기 때문에 얘는 다음 개체 모기체가 될 예정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팽맨들 금붕어 피딩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잔인해 보였을 수도 있는데 먹이용 금붕어, 얘들의 먹이용으로 준비된 얘들이니까 좀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하기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감사합니다.